자, 이제 이 절 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떤 놈들이 나올까? 어? 뭐 없겠죠? 진해가 나올까요? 진해도 나올만해. 동양권에서는 설화라던가 아니면은 아 뭐 보통 다 설화죠. 예, 설화 같은데 진해도 많이 나오니까 진해도 충분히 나올 법하죠. 요괴로 진해 잘 만들면 괜찮잖아. 되게 느낌있는 보스가 될 수 있다고. 또 좌선이네. 일단 제 기억에는 한국 쪽에서의 진해 설화로는 보통 그런 걸로 기억해요. 한국 쪽에서의 진해 요괴는 자기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애들. 누가 침범하거나 아니면 자기 영역이 뺏길 것 같으면 그런 걸 못 견뎌서 요괴화해서 나타나거나 아무튼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예를 들어 인간 같은 사람들이 인간 같은 생물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본 바로는 내가 본 설화에서는 뭐 그냥 와서 사는 거 신경 안 씀. 근데 다른 요괴가 와서 다른 요괴가 침범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못 참죠. 그거는 뺏는 거잖아. 근데 진해가 아니네요? 아 뭐야 또 팔레트 놀이야? 에이 그거 아세요? 니가 호선봉이구나? 내가 하는 새끼치기는 친구한테 여친 소개시켜주는 건데 아니 여친의 친구 소개시켜주는 건데 화과산에서 왔다 이 새끼. 아 얘도 엇박이야. 아! 그거 네가 갖고 있냐? 아이고 죽었어. 아 잠깐만 야 실력이 안 되면 꿇어? 오케이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아 실력이 안 되면 꿇어는 조금 열받는데? 좀 긁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근데 진해 나오길 기대했는데 진해 여기 있겠지? 야 선봉아 나왔다. 오쉣!
아이고, 그 겁나 돌아다니네.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어? 갑자기 저렇게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일단. 아씨 또 꿇고 있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은 훌떡 껍질 벗긴 알몸뚱이. 오 얘는 조금 빡세네요. 아 기화수를 쓰기 시작하면 근데 법력이 조금 후달린단 말이야. 변형술! 아 쉣. 하이 아 못 굴렀어 이거? 해라. 변신술. 아니 치사한 놈아. 아 진짜. 아니 돌로 몇 번 변화할 건데. 나도 그거 줘. 아 근데 나는 이러면 분신술 아까 꼬맹이들 내 분신들 부르는 거보단 아 그 분신술 맞지? 그거보다는 돌화가 나은 것 같긴 한데 돌화 확실히 매력적이에요. 석화하는 거. 네. 아, 진짜 저거 왜 못 막지나?
아 잠시만. 네. 패링을 노렸는데 솔직히 마지막에. 와 나 패링 진짜 못하겠다 이거. 저게 공격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네모를 누르다가 세모로 바꾸면서 세모가 삥 하고 빛날 때 그때가 패리가 된다는 거지. 아, 뭘 패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대. 그리고 저 친구 상대로 봉술 3단계를 쓰기가 너무 빡세. 간다! 이놈 적조! 뭐하는 데니? 어디를 보시는 거죠? 죽겠는데? 내라! 아! 오케이. 뭐 하시는 거죠? 쉽지 않았어 솔직히. 팔레트 놀이는 아니었어 그래도. 형 또 나왔어? 진짜 2장은 이형 덕분에 버틴다. 고맙습니다. 도런숭이가 됐습니다. 샤시주 진구 칭치 정상잉자 통토우. 저렇게 시주라고 해주는 것부터가 참 마음에 들어요. 단기간 내에 황금 바위가 되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 이 친구는 좀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호선봉 위풍당당 웅장한 기세 얼룩덜룩 육신 번갯불 눈빛에 드러나는 흉포함 핏빛 비바람에 살기 일어나니 구리 머리쇠 꼬리로 사방 진압하네. 몇백 년 전의 옛 이야기야. 삼장 일행이 황풍령을 지나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전임 호선봉이 삼장을 잡으려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대. 아버지가 죽자 두 형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단다.
어이구, 이거 근데 되게 길다. 아수라장이 된 산에서 호랑이 형제는 남은 잡류개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갔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술법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모래바람이 멈추자 돌요괴들이 서서히 산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어. 호랑이 형님은 아버지처럼 산속 요괴들을 관리했는데 그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했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곳의 수려한 경치를 보고 마을을 세우게 되었어. 호랑이 형님은 길을 잃은 사악한 자는 잡아먹고 착한 사람은 도와준다라는 규칙을 정해 자신에게 호랑이 신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단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형제를 위해 와오사를 지어 자주 공양을 올렸고 생활은 점점 나아졌어. 하지만 호랑이 동생은 불만이었지. 항상 산속에 호랑이 이야기가 나올 때면 형님이 명성을 독차지하는 것 같았거든. 단지 형님이 자신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말이야. 사실 100년이 지나 황풍대성이 쥐요괴 무리와 함께 황풍령으로 돌아왔어. 호랑이 동생은 예전에 아버지가 죽은 게 황풍대성이 도와주지 않은 탓이라고 하며 황풍대성을 죽여 복수를 해야 한다고 난리쳤어. 그가 쥐요괴들을 쫓아내자고 부추기자 형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했지. 하지만 전투 중에 황풍대성이 부처의 머리처럼 생긴 법기를 꺼내들고 칼날 같은 바람을 소환하니 호랑이 동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심한 부상을 입었대. 호랑이 형님은 동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즉시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고 항복했지. 황풍대성은 그를 용서해줬을 뿐만 아니라 선봉으로 삼았으며 호랑이 동생에게는 황풍령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대. 목숨을 구하게 된 호랑이 동생은 깨어난 후 형님이 선봉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형제는 크게 싸웠고 호랑이 동생은 분을 못 이겨 떠나버렸지. 그 이후로는 형님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어. 호랑이 선봉 입장에서는 그 노란 털쥐 때문에 두 번이나 집과 가족을 잃게 되었으니 정말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는 멍청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늘에 그 쥐의 벗바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 매일 쥐 몇 마리 더 잡아먹으며 분풀이 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형님이었구나. 아까 황풍대성이라고 했죠. 황풍대성 요번 챕터에 나올라나? 일단 부적을 붙여봅시다. 허이씨, 뭐 간인 줄 알았네. 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여기서 갑자기 보스가 나올 것 같진 않고. 이 뒤로도 길이 펼쳐져 있네요. 여기는 어디일까? 아, 버섯이구나. 죽겠는데? 저 버섯력이 너무 쎄. 그냥 내가 약한 건가? 오 쉣. 뭘까요? 아, 수행.
체력. 체력부터 다치고 그 다음에 치명타 찍을게요. 이 앞쪽에 사당이 있다니까. 피가 1 남았지만 사당까지 가보자. 갈 수 있다면. 있네. 바로 발견. 개꿀. 담금. 다음번 바위 육신 시전 시 법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조금 미묘한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아, 기화술은 솔직히 잘 써먹고 있는데. 조금 자유롭게 바꾸는 건 불가능한가 봐요. 저 앞쪽으로 가면 또 다른 요괴가 있겠죠? 그럼 일단 궁금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 장풍 산골짜기에 잡혀있던 애도 궁금하고, 침석평에 있던 저팔계 같아 보이는 애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문마을 입구 쪽이었나요? 그쪽에 있던 저것도 궁금하고요. 불제국 쪽으로 가는 게 더 가까울라나? 아무튼 가보겠습니다.